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동근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최근 시장을 보면은 은행 리스크가 급속도로 안정이 되면서 안도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시장 어떻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최근에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에서 촉발된 은행권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마무리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물론 아직까지 이게 뭐 완전히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또 이제 네. 그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이제 은행권 리스크라는 부분이 그 계속된 그 긴축 정책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어떤 약한 고리를 찾아서 또 이제 그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하지만은 네. 일단은 지금 워낙 뭐 각국 정부라든가 또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일단 리스크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그 시장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지금 오히려 이번 이런 부분들을 좀 전화 위복으로 삼는 그런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뭐 이전에 우리가 봤던 3월 FOMC 같은 경우에서 이제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장이 어떤 그 증시 관점에서 물가의 안정보다 금융 안정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네. 논리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어떤 이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 뭐 연준이 스탠스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릅니다. 뭐 이미 뭐 파월 의장이 이번에도 이제 뭐 연내 금리 인하를 전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발언도 했었고. 그렇지만은 시장은 또 연준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뭐 지금 뭐 가장 좀 이제 그 부정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5월달 FOMC에서 금리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그리고 이제 결국 금리 인상도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쪽이 어떤 지금 스탠스들이 시장에서는 좀 자리에 잡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스탠스에 힘입어서 국채 금리 자체도 좀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상황들은 전반적으로 이제는 어떤 긴축의 마무리 이런 단계를 미리 좀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시장의 어떤 중요한 지표들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도 역시 영향을 주고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미국에 이번에 나온 4분기 GDP 확정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떤 그 잠정치보다 조금 더 둔화된 모습이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뭐 주간 실업수당도 이제 3주 만에 증가를 했고 여기에 또 변수로 작용하는 게 어제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줬던 어떤 그 감산 그 석유의 원유의 감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그런 그 경기에 대한 그 침체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향후에 조금 더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이 금리와 관계된 결정이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연준의 금리 인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우리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자, 그런데 기업들의 지금 실적이 좋지 않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뭐 이를 두고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미 실적이 좀 부진하다는 부분들. 그 뭐 현재 코스피 200 기업만 놓고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연초 대비해서 한 17% 정도 그리고 이제 순이익은 한 18% 정도 하향 조정이 된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2011년 이후에 거의 한 1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의 하향 조정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 어떤 그 선결 조건인 부분이 지금 이러한 이익 하향 조정이 좀 멈추는 것이 선결 조건이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는 지금 이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특히 이제 이런 그 이익의 하향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반도체 업종인데 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실적이 안 좋다는 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이 안 좋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실적의 바닥이 언제냐. 뭐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분기도 적자고 2분기도 적자지만은 1분기보다는 2분기 적자 폭이 더 줄어들 것이다. 네. 그래서 결국은 1분기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의 거의 바닥이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예, 그렇다면은 하반기 정도부터는 실적의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는 심리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이익의 바닥에 대한 컨센서스가 시장에는 오히려 이게 그 부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향 조정이 이어지면서 이게 대한 눈높이 자체가 낮아졌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뭐 어닝 시즌을 앞두고 사실 항상 그렇지만은 이제는 좀 어떤 그 실적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쪽의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런 업종들을 보면 뭐 경기 소비재라든가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또는 뭐 엔터 미디어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추정치 상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실적이 바닥을 치고 좋아지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분기는 마무리가 됐고요. 2분기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번 주에 눈여겨볼 만한 뭐 이벤트나 지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되돌아보시면은 1분기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에 대형 이슈들이 많았어요. 네. 보면은 뭐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은행권의 리스크도 있었고 그 이전에 뭐 이제 긴축의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줬고요. 결국 하지만은 이러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부분은 물가의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다시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네. 코스피 지수도 이제 보면은 다시 한번 2500선에 근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지금 그렇다면은 향후의 어떤 지표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당장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나오는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를 비롯한 이런 고용 관련 지표들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제 3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한 지금 예상치는 한 23만 명 내외, 23만 5천 명 정도 증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전월치가 31만 1천 명이었다는 것보다는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용지표의 둔화가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지금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감안하는 이러한 지표라는 측면에서는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보다 감소하면서 어떤 연준의 통화 긴축에 대한 시장 경계 심리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결국 지금 어떤 단기에 조금 이제 그 돌발적인 그런 어떤 그 유가 원유의 감산 네. 이로 인한 유가의 상승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은 또 시장에 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돌발 변수들을 역시 계속해서 추이를 확인하면서 조금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발표 예정인 3월 미국의 고용 보고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유가 급등과 같은 돌발 변수들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4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4월 증시 전망 한번 해볼까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코스피 지수가 그 은행권 리스크로 인해서 지지선으로 갔던 2400선이 좀 무너지면서 2300대 초반까지 갔지만은 결국 다시 이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2500선에 근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뭐 1분기에만 한 25%가 오르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은 단기적인 어떤 상승폭이 컸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특정 업종이라든가 테마의 등락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은 반도체라든가 IT 밸류체인에 대한 그런 관심입니다. 네. 역시 이제 어떤 삼성전자의 실적 바닥론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뭐 리오프닝이라든가 이러한 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요인들도 여전히 시장에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시즌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실적, 뭐 리오프닝, 반도체 이런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서 특히 이제 뭐 이런 관련된 이런 업종들에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하는 이런 시장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적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